기술력의 깊이라는 거는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저희가 한번 벌어진 추격차는 이제 도저히 못 따라잡는다는 거고, 배터리의 성능 중에서 한 95% 정도는 다 현 시세로 보더라도 앞으로 4배는 더 올라야 정상 가격이고요. 1000조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500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자꾸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LFP는 중국이 낫고 NCM은 한국이 낫고 뭐 이렇게. 아, 그렇습니다. NCM은 미분적분이고 LFP는 더샘 뺄셈이에요. 미분적분 잘하는 애들은 더샘 뺄셈은 당연히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LFP, NCM 이렇게 대결 구도를 해서 한국 NCM, 중국 LFP 자꾸 이렇게 가는데, NCM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LFP도 사실 당연히 잘할 수 있고 옛날에 할 수 있었는데 뭐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이게 더 어렵고 또 이제 미분적분 한다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 하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성과의 진도를 뺐으니까 그리고 좀 고객이 아새끼 LFP 써갖고 차 별로 저기 안 좋은데 자꾸 LFP로 만들어 달라고 또 우기니까 뭐 손님이 또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만들어 주면 되지 그걸 또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 딱 해갖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다양한 형태의 양극재는 계속해서 만들 수 있고, 지금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코발트 프리라든지, NCM에서 이제 C를 빼버린 거죠.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에코프로비엠의 그 양재인 이사님이 이제, 그 주식 초동활동가, MTN. 그거 제가 봤는데, 네. 리튬 프리 양극재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그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아, 진짜 그, 이, 에코프로비엠의 그 책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진짜 에코프로비엠의 그 기술력의 깊이라는 거는 네.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저희가 봐도 아. 진짜 어마무시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의 이제 신기술, 새 신제품을 만들어낼지 모르기 때문에 NCM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형태로 바뀌면 바뀌는 대로 다 적응해서 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양극재 쪽은 진도가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경험 사업이라는 거고, 한번 벌어진 추격차는 이제 도저히 못 따라잡는다는 거고, 이제 우사인 볼트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스스로 노쇠화 되기 전까지는 못 쫓아갑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의 경쟁력을 말씀해주면서 절대 못 따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책에서 2차 전지 핵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기업만 봐야 된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제 양극재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근데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은 수치적으로 알겠지만은 또 진짜 이게 못 따라잡는 이유로 적절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예. 양극재 생산 공정이 고려청자 비색 기법과 유사하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도 좀 말씀해 주실 예.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울트라 하이 니켈은 LFP보다 싸다 해서 니켈의 함량이 올라갈수록 이제 원가가 떨어지는 이제 그 현상을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이제 그 차트고요. 이건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NCM에 그러니까 니켈 90%짜리를 만드는 애하고 NCM 811하고 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네요. 차이가 엄청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형적으로 이렇게 쭉 떨어진 게 아니고 NCM 811 하다가 NCM에 오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25% 정도 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인을 못 만들면 이쪽 세상에서는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 네 개 회사가 지금 한국에 다 있고, 이제 말씀드렸던 양극재 4대차나 이제 포스코 케미칼, LNF, 그다음에 LG 화학,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네 개 사고, 최근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갖고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예,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 곧 다섯 개가 되는 거죠. 네네. 하여튼 다섯 개가 한국에 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과거 뭐 중국 애들은 당연히 못 하고요. 이제 일본 쪽에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 이제 옛날에 양극재에서는 되게 큰 강자였고요. 유럽 쪽에서는 유미코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NCM, 그다음에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은 NCA 하는 회사인데, 그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 이제 지금 이 뭐 한 622 수준에서 NCA 622 수준에서 지금 이제 그 이 발목이 잡혀갖고 진도가 더 못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미코아도 마찬가지로 NCM 622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물량을 우리가 다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극재 같은 쪽에서는 이제 작년에도 남들 다 역성장하고 할 때, 특히 뭐 SKIT나 SKC 이런 애들 막 적자 나고 막 난리칠 때 흑자가 계속 나고 이제 뭐 저기 뭐 두 배씩 세 배씩 막 성장했던 게, 그게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스미토모 메타마이닝 하던 거 뺏어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미코 하던 거 뺏어 온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이제 뭐 그런 형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요 네 가지 형태, 네 가지의 이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고, 배터리의 심장은 양극재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성능은 성능 중에서 한 95% 정도는 다 양극재가 결정해요. 그래서 좋은 양극재를 안 쓰면 배터리를 못 만듭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 들은 얘기인데, 이제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저 입사 동기가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저기 유럽에 르노 코리아, 예, 르노 쪽에서 이제 다니는 좀 사람인데, 자기들도 이제 배터리 내재를 해보겠다고. 그럼 양극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그램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제 가면은, 대단한 위대하신 르노께서 오셨으니까, 그 회장님이 이제 보선발로 나와갖고, 이제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완전 착하게 이렇게.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네. 푸대접 받고, 회장 얼굴도 못 보고. 심호소에서 꺼져 해갖고 쫓겨났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르노가 앙심, 네. 거기 직원이 한국 사람이겠죠? 앙심을 품고, 저놈의 에코프로그 저 새끼 콧대 높은 제 새끼들 앞으로 2년 더 가나 보자라고 이제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고 왔다는데, 망해도 르노가 망하지, 에코프로그 망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르노 이런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뭐 대단하고 프라이드 있고 뭐 이렇겠지만, 한국의 에코프로 BM 이런 애서는 우습게 보이겠지만, 제 화학업계 입장에서 보면 에코프로 BM은 정말 위대한 회사고요. 에코프로 BM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르노 쟤네들이 지금 이제 그 배터리 만든다고 밑에 좀 해갖고 뭐 깝작깝작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양극재 줘봐야 갖고 가서 못 만들고 뻔히 아는데, 그걸 말라고 주겠습니까? 지금 뭐 LG 화학 일적이 저기 에코프로가 SK나 뭐 SDI나 뭐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에코프로빔 양극재 쓰거든요. 예, 저희도 이제 기술 있고 앞으로 많이 만들 애들 줄 서 있는데, 걔네들 주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르노 거를 지금 언제 만들어서 주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문전박대 나가고 쫓겨난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갑을 관계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테슬라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이제 우리가 다 코숨 치는 게 다 이제 그런 거고, 폭스바겐 해봐야, 폭스바겐도 자기들이 그 양극재 이제 이 뭐 4대 천왕 양극재 지금 구하기 어려워지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은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꼬우면 누군가 직접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못 만든다니까. 화학업체도 못 만들어요. 양극재 기술에 이게 진입장벽이라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높아갖고, 뭐 수만 번의 실패야, 뭐 십수년에 이게 그 연구기간이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르노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돈 때려보아갖고 화학 인재들 이제 채용해서, 야, 우리도 양극재 한번 해보자 해서 해봐야 2035년이 돼야 될 똥 말 똥이고, 돼갖고 만들면 뭡니까? 그 사이에 에코프로비엠은 뭐, 엄청나게 또 앞서 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50% 정도를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에코프로비엠의 가치는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의 절반 정도가 되면 적당한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한 120조 하잖아요. 네네. 에코프로비엠은 60조가 적정 가치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갔고 LG 에코프로비엠이 한 15조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현 시세로 보더라도 앞으로 4배는 더 올라야 정상 가격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LGN솔 같은 경우는 한 1000조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한 500조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뭐 갈 길이 멀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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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 공비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돼서. 기관들이 공부는 안 하고 공비도는 치고 있고. 우리가 보면 우습죠. 그 다음에 이제 K 양극재 4대 업체의 90%급 하이니켈은 독보적인 경쟁을 가진다는 거. 아까 이제, 5개로 지금 이제 바뀔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보시면, 요게 이제 그 고려청자의 비색입니다. 네. 보시면, 이게 색칠한 게 아니에요. 이게 칠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료나 이제 그, 이런 걸로 칠한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때 당시 고려시대에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귀중한 이제 두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중국의 당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고려청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옛날 같으면은 뭐 특별하게 돈 쓸 때도 별로 없었잖아요. 이제 뭐 지금처럼 뭐 슈퍼카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네. 예, 예. 귀족도 막 돈 많은 사람은 이런 걸 수집하는 거를 이제 시민으로 해갖고 이게 부의 상징이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당삼체는 특징이 이제 그 화려한 채색의 특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약, 염료 이렇게 해서 이제 색깔 아주 화려하게 해서 이제 이게 또 이제 서구인들의 또 흥미를 많이 이제 끌어당겨갖고 비싸게 팔린 거고요. 근데 이제 자꾸 그렇게 화려하고 자극적인 거로 쭉 가면은 또 이제 반대급부로 좀 뭐랄까 이제 좀 순수한 맛, 이제 고상하고 품위 있고 뭐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그렇지만 좀 은은한 이런 걸 맞아요, 원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이 고려청자의 비색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색칠한 것도 아니고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황토, 이제 그 요게 이제 또 딱 나는 지역이 전라도 이제 보성이나 뭐 고흥 이런 지역에 딱 제한되어 있는 거기 황토가 있는데, 그치? 그죠? 그 황토에 철성분이 있어요. 그 크게 있는 철성분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발현되게끔 하는. 이게 비색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되게 고난도의 화학기술이라서 그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고려시대에 이제 도공들이 막 목욕 제기하고 가마에 넣었다가 꺼냈는데 우리가 보면 괜찮은데 깨잖아요. 그게 비색이 제대로 구현 안 돼서 깨는 거고요. 왜 목욕 제기하고 가마에 넣었냐면은 이제 가마에 넣어서 그게 굽는 동안에 그 공기라든지 습도라든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갖고 결과치가 천양지차로 달라지거든요. 도공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늘에 맡겨야 되는. 맡겨야 되네요, 진짜. 예, 그래서 목욕 제기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 양극재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로 양극재에 이제 생산되는 공정이 처음에 혼합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성하고, 분쇄하고, 세정하고, 코팅하고, 소성하고, 포장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의 소성. 이 소성이 그냥 가마에서 굽는 과정입니다. 아, 똑같네요, 진짜. 똑같은 겁니다. 예, 예. 이 구울 때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바람을 얼마나 집어넣고, 바람 집어넣는 그 속도는 어떻게 하고 시간은 어떻게 하고 중간에 그 마개를 넣고 떼고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막 그래요. 그 노하우는 양극재사들만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수만 번 시행착오를 해서 그 나온 결과치. 그게 이제 노하우고 그건 알 수가 없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양극재 회사가 사실은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이 양극재 회사하고 이거를 처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여의도 다녀보면 이제, 이 소재 4대 요소 해갖고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막 해서 이제 양극재로 해 먹었으니까 다음에 음극재 한번 갔다가 전액 갔다가 이제 첨가제 갔다가 동박하고 뭐 이런 거 막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무식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공부는 안 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제 작년 한 해 딱 보더라도 소재 중에서 양극재는 좋았고 나머지는 다 별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에너지스트가 이게 양극재하고 동박이 스페셜리티다 이런 얘기하는데 동박은 스페셜리티가 아니고요. 스페셜리티는 양극재만 스페셜리티고 동박은 커머더티입니다. 범용재. 아. 예. 그러니까 동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 누가 물어봐갖고 내가 이제 그 연구소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동박의 차별성이 있습니까? 동박은 두께의 차이만 있고 뭐 크게 차이 없다. 이제 중국 거 써도 크게 관계 없다. 실제로 중국 거 많이 써요, 동박은. 중국 회사들도 이제 한국의 SKC나 뭐 그다음에 일진이 이제 그 동박 공장 증설을 할 때 중국의 창춘이나 뭐 왓슨 이런 애들도 지금 열심히 이, 그, 캐파 늘리고 있고, 신규로 이제 고려하니, 아, 우리도 동박 한번 해보자 해서 뛰어들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LG 화학도 동박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LG 화학도.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진출하더라고요. 예, 동박은 확실히. 예,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추천하고, 그거를 거기 하는 SKC를 지금 싸다고 추천하고, 에코프로비면 비싸다고 이제 팔라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애널리스트가. 애널리스트 공부 다시 해야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다시 배워야죠.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 이제 기술력, 이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기술력,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사실 성과가 있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이한나 연구원님이 추천하신 나노신소재 아닙니까? 아, 며칠 그렇죠, 전에 맞아요. 이한나 연구원 나와서 방송하신 거 잘 봤습니다. 아, 맞아요. 네, 예, 예, 네. 예, 예. 예쁘시죠. 네. 예, 이한나 연구원님하고 제가 저기, 네. 그, 아, 그 얘기는 좀 그렇고. 아, 예,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예, 예, 예. 그분이 이제 그때 네. 그 보고서 네. 한번 써주셔갖고. 네. 제가 나노신소재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그, 제 회장님이 그 나노신소재가 하고 있는 그 CNT 기술이라는 게 진짜 대단한 기술이다라고 말씀하셔갖고, 아, 그렇구나 하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8쪽만 넣어서 같이 추천드렸고, 사실 저도 디테일한 내용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한 연구원님이 이제 그때 리포트 써주신 거 제가 보니까,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깨달음을 얻어갖고, 그때 이제 제가 조금 샀거든요. 아, 예. 네네. 아, 너무 따뜻해갖고. 아, 예. 절묘하게. 예, 예, 예. 아, 오르기 전에. 예, 예. 아, 이한 연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돈 좀 벌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걸 사야 된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갖고, SKC가 하고 있는 동박 같은 거는, 아, 별거 아니에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제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눈을 기르셔야 되고, 그 눈을 기르시는 게 사실은 좀, 제일 좀 핵심이 돼야 된다. 뭐. SK 그 넥실리스 기술이 아주 형편없고 뭐 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나름 좀 의미는 있고 그게 이제 얇게 만들면서 꺼내지 않게 만드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기술이긴 한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제 나노신소재가 하는 싱글 CNT 도전제 분산제 이름도 어렵잖아요. 아, 어려워요. 진짜. 잘 외워져. 예.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빔이 하고 있는 각종 이런 양극재 기술 이런 거 하고는 급이 다르다는 얘기. 예, 급이 다른 거는 분명히 다른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좀 확실히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게 이제 좀 회사를 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약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양극재 특히 2차 전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책에도 보니까 뭐 LG, 에코프로, 뭐 포스코 홀딩스 등 뭐 예. K배터리 30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라고 예, 예, 예. 말씀하셨는데 좀 추가적으로 좀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을 사서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드리면 아무도 책 안 사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이런 거는 또 재밌는 스토리니까. 아, 예, 재밌는 그쵸, 스토리니까. 그쵸. 예, 책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말씀드려도 되는데, 길어요. 아, 예, 스토리가 맞아, 길어갖고, 맞아. 예, 시간 관계상 생략하니까, 책을 사서 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다음 질문으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